안녕하세요 여러분, 배틀비중의 조끼입니다. 이번 시간에 흑화상인 오메가벨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오메가벨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색종이 6장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색종이 한 장을 가로, 세로로 접어주세요. 또이 부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여기도 대문접기, 여기도 대문접기. 여기도 대문접기. 자, 그 다음에는 세모로 접어주세요. 또 여기까지 또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시고,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을 산적게 해줄 거예요. 산적기, 이렇게 산적기 주고, 여긴 뾰족하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모아 저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 사이 안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딱 이렇게 양쪽 두 부분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나머지 6개 전부 다 똑같이 접어주세요. 네, 6개 모두 다 접었어요. 여러분도 다 접으셨나요? 그러면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홍색 얘와 노란색 얘를 끼워줄 거예요. 자, 먼저 이 사각형 부분 있죠? 이 사각형 부분을 여기 이 뾰족한 부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얘를 감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도록 놔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 틈이 있죠? 이 사이 틈을 벌려서 이렇게 넣어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고정이 돼요. 나머지도 이제 보라색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에 이거를 이렇게 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틈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끼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또 분홍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 넣고 노란색을 먼저 집어넣을게요. 색깔이 딱 일치하도록 하려고. 이거를 또 이렇게 사이로 넣어주시고, 이거는 여기 사이로 넣어줍니다. 얘도 여기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메가별은 되게 합체할 때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손에 가리고 이러면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 끼워줄 거예요. 이번에는 보라색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놔두시고, 이거를 이 뾰족한 부분을 안 떠주고요, 이 사이를 지나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또 이 노란 부분이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또 넣어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로 이렇게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이로 넣어주고요, 여기도 여기 사이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으로 이거를 또 집어넣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네,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끼워 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로 여기 사이 안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 여기도 여기 안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또 여기 사이 안으로 네모난 부분을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사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사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도 사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오메가별을 거의 다 완성했어요. 근데 아직 별 모양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여기를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살짝 지점하고 곡지점이 만나는 이 정도. 여기도 여기가 잘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히 눌러 접어줍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살짝 모양이 이상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다듬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